지난 20일 의정부 정문부 장군 무역에서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의 시작으로 제1회 충의공 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의정부 시민 공감에서 저희 정문부 할아버지 정문부 장군부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의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의정부 시민단체 시민 공감과 해주정 씨 종중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의정부의 숨은 역사 바로 알기. 그 관심의 결과가 시민의 예술제로 탄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충덕사나 정문부 장군묘가 우리 시민들 곁에서 미래 세대들의 아주 소중한 교육의 장소, 문화 교류의 장소로 잘 계속 발전하기를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조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술제의 중심은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을 통해 의정부의 숨은 영웅 정문부 장군 바로 알기였습니다. 이번에 도전 골든벨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원상을 타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지혜로 충의공 정문부 장군의 후손과 함께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시간. 의정부 제1회 충의 예술제, 그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희재입니다. 지난 19일 의정부 문화재단 전시실에서 한국미술협회 의정부 지회의 22번째 현대미술 초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늘 22년, 지금 올해로 23년차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사용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사용을 못했죠.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이렇게 또 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좀 의정부 살림이 좀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좀 걱정입니다. 네. 뭐 예술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다 뭐 잘 돼야 되는데 또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는 게 진짜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우리 여기 회원님들과 같이 더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인의 미술인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다양한 삶의 세계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서양화, 동양화, 서예, 민화, 조각, 도예, 공예 등 9개 분과의 특색 있는 작품들이 3개의 전시실에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미술인들과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문화도시 의정부의 대표적인 미술 세계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대전 중구 재향군인회는 지난 10일 보훈회관 3층 강당에서 향군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중구 김광신 중구청장과 대전시 국민의힘 이응권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재향군인의 창설 71주년을 축하했으며 향토방위와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중구재향군인의 유공조직원 6명은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김광신 중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감사의 말과 응원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제71주년 향군 창설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거에 우리 환군들이 국가에 공헌했듯이 최근에는 또 우리 안보의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향군 창립 기념에 맞춰서 우리 향군들이 활동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아산축산농협분점 대회의실에서 아산시 고엽제 최영길 지회장과 회원 150명이 모인 가운데 제24회 고엽제 창립기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기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이용기 충남 동부 보훈지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고엽제 전후에는 1997년 12월 10일 사단법인 고엽제 아산시지회를 설립하여 현재 24주년을 맞이해 처음으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장소연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병원선 전남 511호가 여수 엑스포항에서 취향식을 갖고 남해안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임무에 나섰습니다. 전남 511호는 23년 설령에 노후 병원선을 대체한 것으로 섬 운항의 안전성과 섬 주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132억 원을 들여 새롭게 건조됐습니다. 선박 규모는 390톤으로 국내 병원선 가운데 가장 크며 최대 승선 인원 48명, 최대 항속거리 1040km, 최대 속력 18노트로 섬 지역 응급 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병원선은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진료 공간을 갖췄습니다. 전남도는 남해안권과 서해안권 67개 섬을 대상으로 병원선을 운영해 지난해 2만 5천여 섬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번에 건조된 전남 511호는 연간 170일 이상 남해안을 돌며 진료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너른 들녘에 만발한 축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다음 달 5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나를 위한 행복여행인 한평 국화를 주제로 형형색색의 대형 국화 조형물과 문화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개발한 국화 품종으로 만든 분재 작품을 비롯해 전국 국화 작품 경진대회 출품작 등 17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화 분재 전시관과 황금박쥐 전시관 등 9개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한평 천지 하늘 아래서 국화 향기와 정취를 많이 만끽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람객들은 쌀쌀해진 밤공기 속에서도 축제장을 지키며 주간과 야간에 각기 다르게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취약지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전남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전남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까지 단행하며 국립의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이번에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병원이 없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치료받을 곳이 없고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지역은 소멸해 가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의사 지원을 진행한다는 것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 도민에게는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에게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신설되지 않으면 의사 지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전남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치 꼭 진행해 주십시오. 전남도의회는 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고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빛을 유발합니다. 자세히 보면 곤충과 나뭇잎 같은 자연물의 잔상이 뒤섞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김미진 작가는 곤충을 도자로 제작해 설치 작품을 보여주는가 하면 곤충의 형태를 다양한 변주로 창작하며 장소와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주로 시도합니다.
생명을 갖는 모든 것들을 분절하고 극대화해 의식적으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작품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도자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형상을 이루고 가상의 생명체를 만들며 작품은 생명력을 갖습니다. 작가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사이, 공존하는 것과 양립하는 것의 사이를 탐색하고 양면적인 성질에 집중하며 시각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상상화, 상상력을 토대로 하는 작업인데요. 미술적으로 보면 장르는 초현실주의 작가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작업을 보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보든 아래로 보든 옆으로 돌려서 보든 모든 이제 보는 방향에 의해서 작품이 표현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날 수 있는 생명체에서 영감을 받으며 특히 곤충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초현실주의 예술 세계를 작업하는 곤충 애호가로 예술에서의 의식 진화 여정을 모색합니다. 작업은 생명인식의 근거에 곤충의 탄생과 소멸을 보여주며 모든 생명의 순환을 일깨우고 나비효과의 지혜를 체험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일찍이 곤충을 주제로 작가의 독보적인 개성이 담긴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곤충을 다양한 시각과 조형으로 삼아 일관된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김미진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양극의 두 이면을 느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부드러움 안에 날카로움, 온순한 이면의 폭력성, 아름다움에 대칭하는 추함. 세상을 굳이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껍데기 속 알맹이의 존재를 조명하고 표현합니다. 곤충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그리는 행위를 시작으로 상상력을 극대화하며 오늘도 작가가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